자,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쯤 되면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고 종목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종목 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종목 10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빠르게 10 종목을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잘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다가 나이 종목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댓글이나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표 댓글이 중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종목 릴레이를 이어가 볼지 두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유스탁 유초양희 대표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환상의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과 함께 해서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살짝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이 이제 다섯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이것이 뭐 투자 바로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관심 가져보고 관심 종목에다가 싹 넣어놓으면 좋을 그런 종목들을 알려주실 텐데,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당 종목을 90초, 그러니까 1분 30초만 소개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요로 들으시다가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나이 종목 더 알고 싶은데 왜 90초에 자르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에게 댓글, 유튜브로 댓글 올려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 그한 종목을 골라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한 종목은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아마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약간 이러면서 경쟁을 제가 붙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는 유창희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유창희 대표님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LG 기대됩니다. 이노텍 선정을 좀 LG 해봤습니다. 이노텍이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처음 사진하고 좀 달라 보이시겠지만, 좀더 좋은 종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이노텍 최근에 약간 좀 저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애플 신제품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하이엔드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저가 폰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발생을 하면서 프리미엄 폰 시장 쪽으로 좀더 집중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도 계속 말을 했지만, 지금 LG전자가 MC 사업부를 결국에는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LG 이노텍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MC 사업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을 만든 회사가 사업을 철수했는데 왜 수혜냐고 하냐는 전장 부품 쪽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LG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시켜 준 것이고, 그러면 LG 이노텍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저는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계속 21만 원을 중심으로, 혹은 22만 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두 달, 3개월 5, 정도 횡보세를 4, 보여줬는데, 3, 전 충분히 박스권 2, 돌파를 1, 열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에 약간 마무리는 못하셨지만 거의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첫 번째 종목 보셨는데,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유창희 네 대표님의 첫 번째 소개, 종목 소개. LG 이노텍이요? 아니요, 시간이요. 아 시간이요? 제가 정말 아, 감을 잡고 지금 걱정되시는구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정태근 팀장님께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 릴레이. 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빅히트. 빅히트입니까?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북미 자회사를 통해서 이타카 홀딩스라는 기업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빅히트 같은 경우 BTS라는 상당히 강력한 아티스트 그리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미 자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인수를 했다는 것을 떠나서 캐시카우가 될 만한 어떤 콘텐츠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BTS에다가 이제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해가지고 이 세 명의 가수가 유튜브 구독자 수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2억 2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히트가 이 유튜브만 잘 구독을 하더라도 SK텔레콤처럼 안정적인 영업이 계속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미국 이 자회사 인수한 이 회사 이타카 홀딩스의 제작자가 저스틴 비버라든지 이런 대형 아티스트랄까요? 발굴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 해 한 명씩만 이런 아티스트들 발굴해가지고 유튜브 수익만 잘 따져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금방 카카오, 금방 삼성전자 따라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미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엔터 쪽인가요? 엔터 쪽뿐만 아니라 더 확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게 된다면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네이버와 합작을 진행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너지. 땡!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거의 뭐 마지막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투머치 토커이셔가지고 두 분은 시간을 잘 못 맞추시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이래야 또 궁금증이 더 생기고 우리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자, 일단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으로는 IT 종목 가지고 오셨고 엔터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종목에서도 약간 명암이 엇갈리는데 다음 유창희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한국금융지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추가 발언권 이런 건 없나요?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이미 스타트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10초를 낭비했네요. 네, 근데 뭐 한국금융지주는 크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시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뭐 빅히트 90초, 전 10초만 설명할 수 있었는데 네. 한국 주가 지수가 좋다라는 얘기는 증권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왜 선정을 했냐. 물론 이제 브로커리 영업, 그러니까 수수료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금융지주는 자산 운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국금융지주가 다른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카카오뱅크 등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부동산 PF라든지 그 증권 주식 관련된 거 외의 사업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증권주주는 어쨌든 한 종목 정도는 이제는 투자를 하실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상승 열어놓고 지금 5, 뭐 오늘도 급등하고 4, 있지만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땡! 딱 맞추셨습니다. 이번에는 딱 맞추셨는데 또 유창희 대표님이 정태근 팀장님에게 아까 빅히트는 뭐 10초 만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 길게 설명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 한국금융지주 설명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말이 많이 필요한가 싶은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1,800개 종목 다 10초 만에 설명 가능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태근 네. 팀장님 두 번째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두 번째 종목은 그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부국철강. 네, 오늘 일단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자국 보호 무역주의에서 이제 조금 개방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무역 확장폭 때문에 뭐 국내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많은 국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결국 투자인데 이 투자에 대한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무역 확장법에 대한 232조 개정 논의가 미국 의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부흥철강이라든지 휴스틸이라든지 뭐 세아제강지주라든지 이런 여타 중형 철강주들의 어떤 투심은 개선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개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부양책에 두 가지가 있죠.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전통적인 토목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토목 인프라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량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부분은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이 결국 세금이 좀 깎아먹는 관세할 부분에서 깎아먹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이브가 되게 되면서 마진 폭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철강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대형 철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심적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IT 철강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니까 좀 적응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시간이 왜 1분 30초밖에 설명 안 해주냐라고 하시면 댓글이나 문자로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셀렉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도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가스터디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교육주죠. 어찌되었든 지금 온라인 교육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학생을 뛰어넘어서 성인 교육 시장으로도 상당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든 아니면 뭐 기타 성인 관련된 뭐 테스트 이런 거 있지 않, 자격 검증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로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금 뭐 오늘도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뭐 4차 유행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면 또 약간 휴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들이 다시 한번 또 분위기에 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미리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메가스터디가 그런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4차 유행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어찌 되었든 조금 불안한 심리가 좀 있다는 것은 이런 쪽에 투자 심리가 좀 확대될 수가 있고 또 1분기 실적이란 이런 것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먼저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가스터디가 이제 그 뒤에 뒤따라오는 흐름이라서 저는 충분히 13,000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한 14,000원, 15,000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메가스터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택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메가스터디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릴레이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여섯 번째인가요? 합쳐서 여섯 번째. 금호석이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시청자보다 앵커님이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일단 금호석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메가스터디를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정말 좀 지긋지긋하고 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일단 언택트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컨택트도 있습니다. 금호석유. 그러니까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합성고무 쪽에 사업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 효과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라텍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라텍스뿐만 아니라 에폭시 이런 합성고무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도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00억대로 점핑을 했었다가 또 하반기에는 2,000억대로 점핑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는 1분기 때 5,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적이 단순히 증가세가 아니라 실적이 폭발적인 증가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실적 증가세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거든요. 단순히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이 폭이 더 늘어날 것인가 관건인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합성고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풀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라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집안 내분도 있죠. 계약금 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악재도 거쳤다. 여기까지. 네. 네. 조금 오버를 하셨지만 뭐 좋습니다. 일단은 금호석유를 여섯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네, 두 분이 설명해 주시는 종목 목표가도 궁금하고 매수가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이 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일곱 번째 릴레이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포스코를 선정을 했는데요. 포스코요? 솔직히
앞에서 정태근 팀장이 말한 거 그냥 가름하면 안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배철과 얘기했을 때. 네.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래요? 겹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같은 철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내용으로 이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느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됐든 시장은 인프라 투자 쪽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뭐 거의 반세기 혹은 한 세기만에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역 그 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작년까지는 좀 수출이 제한됐던 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쟁적인 우위가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올해 상당히 작년보다 더 좋은 영업 환경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꼭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근 철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1분기 수주가 역대급 수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철강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이란 이런 부분들도 철강 수요가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 협상에서 그 전보다 조금 더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뭐 포스코 신고가 행진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35만원, 6만원 이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가격 접근해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를 앞에 우리 부국철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겹쳤는데 지어 짜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옆에서 보였어요. 계속 뭔가 더 이야기를 하시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배려까지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희 유튜브에 민영불사조님이 이 코너 재밌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의도에 맞아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릴레이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전태근 네.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오랜만에 저 언급을 하는 종목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HMM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2019년에서 2020년 큰 폭이었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그 HMM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더 많이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건 이제 관건인데 지금 웹펜 가이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1조 7천억까지 또 확대 또 상향 조정하는 또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LG 디스플레이는 제2 HMM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먼저 깔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일단 1분기만 보더라도 뭐 4,50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해서 흑자전환은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뭐 LG전자도 아까 이게 잠시 나왔지만 LG전자 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1분기는 비수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 수요 증가인데 이 수요 증가가 또 코로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그 실적에 너무나 많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65인치, 55인치 같은 게 패널 가격이 작년 1월달 대비해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 두 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향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CD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널 가격 상승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